광명 아랑 고장구 전국 경영대가 4월 29일 광명 시민체육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국고고장구진흥원 배성규 회장의 괴선으로 기념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승현 대표의 대회사,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축사, 유상기 광명시 체육회장의 축사,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의 축사, 이모경 국회의원의 축사, 여성행복누리 서은경 이사장의 축사, 이어진 시상식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제2의 아랑 고고장구 전국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고고장구진흥원 그리고 전국 아랑 고고장구 예술인협회가 탄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 4년 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1회 아랑 고고장구 창립식 그리고 또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와 계셨던 우리 또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빈분들에게 많은 걸 보여드릴 거고요. 아 어떻게 제가 서긴 섰는데 어떻게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약간 떨립니다. 소홀한 점이 많을 겁니다. 소홀한 점이 챙긴다고 챙기고 다시 한번 또 뒤를 돌아봤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항상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승현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갈고 닦아서 제1회 아랑고고장구 전국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오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아직 어설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아랑고고장구가 다시 출발할 한다고 할 정도로 잘 갖춰서 시작하니까 참 보기 좋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래 한 4년을 지금 못하다가 2회 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광명이 더 뜨고 더 빛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전국에 150개 지부도 있고 회의까지도 지금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조승현 단장 정말 야무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승현 단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단비가 내리는데 이 우리 고고아리랑 그 경연대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내년도 새롭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조승현 대표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안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 17개 도에서 다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보기가 좋고요. 아마 19년도에 제1회 대회를 했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시고 올해 제2회 대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회하시라고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유종상 의원이 광명 동굴 말씀하셨는데 사실 광명 동굴도 좋지만은 광명에 오시면은 5대 시장 안에 들어가는 전국에서 중앙시장 있습니다. 재래시장 거기 들리셔가지고 이틀 동안 하시는 거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니까 사잡스럽고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랑이라는 뜻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승현 단장님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호의 이름이 아랑이라고 그러네요. 아셨죠? 요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하여튼 뭐 전통 문화 예술을 승화시켜서 대중 문화로 근접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승현 단장님께서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은 좀 느리고 서정적이고 이게 감정적인 데 비해서 이번에 아랑고는 좀 더 대중적이고 신명나고
또 신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가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면 좀 믹스된 대중문화 예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대회 제2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광명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광명에 오셨으니까 우리 동굴도 가보시고 8대 명물인 전통시장도 가셔서 매상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어느 사람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1회가 아닌 2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100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광명에서 이렇게 뜻깊은 이런 큰 대회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문화예술은 한국인의 얼과 혼이 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춤과 가락은 나라가 흥했을 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선사해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만중들의 한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주면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고고장구는 일반적인 민요장구나 사물놀이 장구의 리듬과는 달리 옛 선조들이 흥에 겨워 젓가락을 두드리며 희노애락을 달리던 달리며 장단을 현대시대에 잘 맞춰서 고고 리듬으로 승화시켜 치는 젓가락 장단으로 시민들의 취미활동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랑고고 장구 회원들과 함께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국민 잔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고고장구진흥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친구 조승현 대표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실로서 지난해 60개였던 지부가 지금은 무려 150개로 늘어나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보아온 저로서는 다 그 어떤 축하의 인사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2회 광명고고 페스티벌 아랑고고 장구 경연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되어 우리 조승현 대표가 광명 시민들에게 행복과 꿈의 전도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